타임즈. 네, 깁슨의 대표주자 1959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1959가 대표주자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저희가 지금까지 59를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커스텀샵 59만 커스텀샵 59만 이만큼이요. 몇 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8개. 8개. 이건 57. 57 2개. 8개를 했어 지금까지. 이게 최근에 한 3년 정도밖에 지금 안 됐는데? 없는 건데도 정말 많이 했네요. 저는 행운아 같습니다. 이 귀한 오구를. 네. 저는 9대째 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 귀한 오구를 그냥 정말 한 3년 동안 한 거의 10대 가까이 이렇게 네. 쳐보고 계신 건데. 자, 오구가 오늘 749만 원이거든요, 할인가가. 네, 지난 예전부터 나왔던 것들 어차피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었기 때문에 뭐 비슷한 것들도 있을 거고 그렇긴 하지만 네,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721만 원짜리 이게 선생님은 최고급 청바지. 저는 59년 왕 심리도 못가 발병남 뭐 이렇게 드렸고요. 왕심리도 못가 발병남 뭐 이렇게 드렸고. 그다음에 799만 원짜리 이게 2019년도에 했던 거였는데 선생님은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을까? 그때 이거 안 사시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저는 마블링 안심. 유도 깁슨 그 레스폴 쪽이 그 한 줄평에서 고기, 버터, 기름 이런 얘기가 유독 많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그 또 12월 16일 같은 날에 있었던 오그 레스폴 스탠다드 글로스. 요거 선생님 크림 많은 최고급 커피. 저는 드라이 에이징 9.0 9.0. 네.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했었던 60주년 기념 한정. 8월 그 2019년 8월입니다. 네. 그때 60년이 지났는데 반감기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 리바이스 사장이 오면서 네, 그때 정리정돈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바이스 테이크 이렇게 드렸어요. 네. 또 고기야. 또 맷 네. 고기. 그 다음에 10월에 했었던 1959 레스폴 스탠다드 글로스. 선생님은 깁슨 스토리텔러라고 하고 10.0 주셨습니다. 근데 요게 할인가기 좀 840만원짜리 하거든요. 저는 빅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10.0 8.5. 그 다음에 1959 스탠다드 리이슈 요거 2020년 작년 8월에 한거 이거 할인가 오늘이랑 똑같네요. 749만원. 이거 선생님은 59 한 대보단 두 대, 두 대보단 세 대가 좋다. 네.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세수만 해도 빛난다. 이게 왜냐면은 그 색상이 예. 워시드 체리 썬버스트였어요. 예, 그래서 그 워시드 네 세수만 해도 빛난다. 그래서 19 이렇게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 8월에 했었던 또 레스폴 스탠다드 리이슈 1959. 네. 선생님은 타임머신이 있다면 가보고 싶다 59년. 저는 5959 그랬죠요. 이렇게 해서 9.5 9.0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해도 끝이 없네. 5구는 749만원짜리 또 선생님은 레몬 나이트. 네. 레몬의 기사. 왜냐면 이게 그 더티 레몬이라는 색상이었거든요. 레몬. 선생님 레몬 나이트. 저는 레몬 밤 그래서 레몬의 기사 레몬 폭탄. 네. 9.5 9.0 대부분 다 9.5 9.0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점수가. 그 다음에 이제 57이군요. 57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57할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이 넘으니까 점수가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거죠. 뭐 이거 연장만도 안 할 거니까 쉽지 않나.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좀 더 네. 주의를 집중해서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죠. 스쿼드로 네. 아주 속속들이 그냥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749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3.86kg. 두께는 48에 조감 51. 여기는 아치 백은 없고요. 아치 탄만 살짝 있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1mm고요. 투피스 피게드 메이플 탑에 하이드 글루 핏. 그리고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피스예요? 네. 원피스예요. 무식하게 만들었네. 네. 솔리드 마호가니 넥에 네. 오센틱 오그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네.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 키죠. 예. 나일론 너트의 너트 너비는 42.85mm. 지팔은 인디언 로즈우드 역시 하이드 글루 핏. 지팡공열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히스토릭 미디엄 전부 프렛에 픽업은 커스텀 버커 알리쿠 3,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텔피스까지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스펙 그대로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커스텀 샵 확인을 할 때는 픽업이 뭐냐? 이 정도만 그냥 보면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신 그 스펙 그대로입니다. 자, 벌써부터 기름이 뚝뚝 떨어지죠? 사운드 들어볼게요. 금장도 없는데 서스틴이 무한 서스틴이네요. 야, 이
좋다. 으헤이. 진하다. 사실 뭐 아는 소리죠. 우리가 열대 가까이 했기 때문에 네, 그 뭐. 개체별로 사운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네, 않습니다. 네. 기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또. 딱 적당해요. 적당히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도 뭐 이제 약간 드라이 에이징 드라이 이런 거 들었던 거죠. 네. 듀얼리스트인데요. 잘났죠, 아이가. 좋다. 네, 깁슨의 뭐 레거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죠. 짝짝 달라붙네요. 네, 마샬 게이. 오. 와. 진짜 속이 뻥 뚫리네요. 아, 진짜 아, 시원해. 뚫어뻥이야 완전 개인이. 아, 한번 아, 예. 오구는 그 우리 레드 아이 때부터 항상 네. 마샬 개인이죠. 와. 이야. 너무 시원해. 진짜 뭔가 네. 시원시원합니다. 야. 아 이게 뭐 어디 가서 되게 막 숲속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느낌 들어요. 예. 가슴이 막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이야 좋다. 이거 좋네요. 아이 좋네요. 자 이거 반주 묻혀서 또 예. 한번 시원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이야. 아우 정신 하나도 없고 시원하고 좋다. 아우 좋다. 자, 야. 거의 산림욕하고 온 느낌 네. 드는 그런 느낌의 피턴치드 게인 사운드 후련하게 잘 느껴봤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펴드릴게요. 아 최고급 등심으로 만든 빙수. 빙수요? 아, 그렇구나. 네. 소빙수. 소빙수. 예. 어, 알겠습니다. 소빙수. 네. 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뚜러뻥 개인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이 이 정도는 돼야. 와, 이 개인이구나. 와, 네, 정말 화끈합니다. 역시 이게 진짜 뭐랄까 깁슨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바로 네, 이게 아닌가라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일본 개인도 있고 인도네시아 개인도 있고 차이나 개인도 있는데 네. 개인은 미제가 최고네요. 역시 미개인이. 아, 좋네요. 이야. 점수 드리겠습니다.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제일 궁금했던 게 스쿼드 시스템인데 5구가 보통 그냥 우리 막 점수 줬잖아요. 네. 10점 막 이래요. 근데 이게 막 거의 이래. 80까지 가네. 에이, 사운드가 좋으니까. 에이, 가긴 가네요.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가 깡패네요. 지금 마지막에 그 개인 때문에 제가 둘 다 약간 꽂혀갖고. 자,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8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그리고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78점 나왔습니다. 아, 평균 점수는 78, 78, 78, 78. 이게 재밌는 게 선생님이랑 저랑 지금 깁슨에서 막 6점 차이도 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반차기... 오늘 처음으로 총점이 맞았어요. 네, 반차기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78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운드 점수가 35, 36. 이거 뭐 거의, 네, 거의 만점에 근접해 가는 그 영역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제 가성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점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괜찮죠? 아니 뭐 야 이 정도 뭐 돈 주고 쓸만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니까 한 12점 정도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 요새 좀 뭐 이렇게 경기가 좋았으면 가성비 14까지 나와요. 아 경기가 네. 좋았으면 네. 네. 가성비는 경기도 탑니다. 네. 약간 좀. 주가 지수 같은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테슬라가 자꾸 떨어지네. 자 이게 이제 평균이 78점이 나왔는데 저희가 사실 굉장히 기대 반 걱정 반 또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이 고가의 기타들이 지금까지 좀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 때문에 네, 홀대를 받았죠. 없네. 그리고 나서 이제 500만 원이 넘어가면 저희가 그냥 에이 뭐 그냥 옛다 보자 옛다 10점 말 하면서 막 줬었는데 네. 막 주거나 막 가거나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야 좀 다른 기타들과 같은 그 선상에서 좀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가장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사람이 이제 480만 원짜리 이런 사람들. 아 그런 그런 네. 기타들이. 네, 이제 완전히 이제 정확하게 막 82 딱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이렇게 고가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운드 점수가 일단 확확 나오다 하니까. 보니까 거의 80점 가까이 나오네요. 82 나올 뻔했으나 아쉽게 78 나왔습니다. 199 레스폴 스탠다드 리이슈 78점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점입 가격의 마지막 할인가 769만 원. 네, 1957 레스폴 커스텀 리이슈 과연 59의 아성을 깰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점입 가격의 장르는 좀 다른데. 장르는 좀 다르죠. 달라요. 네, 점입 가격의 경으로 돌아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 야, 이 재밌다 이거.